자, 황정민 마담님.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해? 밥 잘 챙겨줘서. 빙고! 아, 저게 대화야, 맞네. 대화구나. 아, 그러니까 야, 저희 남편은 사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해맑다고 해야 되나? 소년 같다고.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아들? 아니요, 아들도 아니고 그냥 네. 형제가 사는 것 같은데 약간 저도 좀 남자 같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저희 남편이 혼자 친구네 집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는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갖고 10월에 연휴 있으면 너랑 어디도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다. 이렇게 하자고 계속 약속을 했어요. 아니, 말은 잘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10월 연휴가 딱 됐죠. 그래갖고 여보 우리 내일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0월에 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후 2시까지는 아무것도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왜 그랬더니 메이저리그가 시작된 거예요. 아, 그거 오줘야지. 봐야지. 아니, 내가 무슨 소리야. 봐야지. 야구 메이저리그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좋아. 아, 너무 봐야지.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봐야죠. 네, 그때부터 이제 아, 이분도 새벽에 네. 일어나요. 네. 나도 아, 동부팀을 좋아하나 봐요, 새벽이면. 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쭉 보고 아, 그럼 또 너무 있네. 피곤하잖아요. 그럼 좀 자요. 좀 자고 또 프로야구를 봐요. 아, 프로야구 나랑 스케줄 같네, 그거. 그러니까. 아니, 왜? 아니, 그래가지고 잘못 만난 거야. 그 연휴 동안에 한 번도 어디를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근사한 데이트 같은 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그냥 그럼 저도 물어보잖아요, 남편한테.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근데 1초의 망설임도 없다는 게 저는 좀 이게 좀 의심스러운 기계적으로.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거죠. 삐 하면 그럼 뭐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높이 대답하는 거. 네. 왜 사랑해? 라고 물어봤더니 밥 잘 챙겨.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랑하는 거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거 봐봐. 지금도 약간 정답 외운 것 같은데. 그래서 밥을 저는 좀 잘 챙겨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때는 아이도 없고 신혼 때였는데 체리를 이만큼 제가 씻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뭐 좀 뒷정리 다 하고 같이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